폭염에 지친 시민을 위해 무료로 양산을 빌려주는 서비스. 요즘 같은 무더위에 참 고마운 서비스인데 양산을 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. 결국 양산 대여 서비스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데요. 변희주 기자입니다. 대구 중구 행정복지센터 앞 양산 꼬지가 횡합니다. 지자체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양심 양산을 놓아두는 곳입니다. 그런데 꽂혀있는 양산은 3개뿐. 10개를 뒀는데 나머지 7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. 대구 대표 관광지인 김광석 거리에서도 이 양심 양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. 사용 후 되돌려달라는 문구가 적혀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양산이 더 많습니다. 관리대장에 날짜와 성별, 나이대를 적고 빌리게 되어 있지만 있으나 마납니다. 근대 문화예술관 계산예가 관광 안내서도 마찬가지. 안내소 직원은 있는 양산을 모두 내놓으면 다 사라질까 조금씩 채워둔다고 말합니다. 대구 달성군은 2020년부터 양산을 해마다 200개씩 배부해왔는데 단 한 개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 일부 구군은 시민의 양심에 달린 것이라며 회수율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구는 없어요. 거의 못 봤어요. 네, 우산 있는 데는 못 봤고 더우니까 좀 있는 데가 많았으면 좋겠는데. 사실 대구시는 양산 2,300개를 나눠주고 280개만 돌려받은 지난해를 끝으로 양심 양산 대여를 그만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변혜주입니다.